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 항상 이래. 너는 항상 이랬어. 반복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해 온 것 같은 그런 비난, 그리고 담쌓기, 대화하지 않고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릴 적에 그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속 터놓고 얘기하고 아내의 대화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남편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회피성 성격 성향을 가지신 남편분들이 꽤 많아요. 화가 나면 이혼해, 헤어져. 나 끝까지 왔어? 이래도 덤벼?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진짜 남편이 이혼하면 아내분들이 매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랑해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사실은 살다 보면 이거 낯간지러워서 못하겠다고 이제 그러세요. 막 애한테는 사랑해 사랑해 이러다가 와이프 보면은 야 밥 했냐? 이러시거나 야 보너스 언제 나오냐?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사랑해 소리가 힘드시면 두 가지는 하세요. 이건 마법의 언어예요. 미안하고 고마워. 두 가지. 조금 부딪혔던 일이 있던 아니면은 약간 감정적으로 상했던 미안하고 조금만 잘해도 설거지를 한번 하던 아니면 아이를 좀 잘 봐주던 와이프가 좀 힘들게 육아를 한 날이건 아니면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을 해주는 와이프를 봤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거.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야 빨리 왔으면 장난감부터 치워. 이게 아니라 일하고 와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힘든데 또 장난감도 치워주면 더 고마울 것 같아. 이 말이 좀 힘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워. 이 두 단어는 부부간의 뿐이 아니라 저는 모든 관계에서의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부부상담과 개인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혼의 진짜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비 커플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바꾼다는 게 무슨 경제적인 의미를 떠나서 내가 굉장히 행복하게 만든 어떤 계기로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맞는 짝을 찾아서 그 짝과 완벽한 결합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결혼이라는 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서 그 사람과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적이 있던 미혼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내 삶의 연장선일 뿐 바꾸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삶이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삶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나랑 꼭 맞는 짝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맞는 짝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미혼이신 분들이 모르고 계시다는 거죠. 나와 꼭 맞는다는 거는 블럭이나 가능하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결혼 전에 여러분들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시는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노래를 들었더니 내가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이런 남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 이 여자 꽃뱀이야? 이 생각을 제가 잠깐 했는데 지금 현 시대는 특히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갭을 이상화해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선택한 여성과 남성 또는 남성이 다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을 가졌다고 이상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시작해서 잡히지 않는 어떤 그 의미를 연애라는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결실을 맺는 걸 결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서 결혼을 하신다기보다 연애할 때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랬다가 결혼을 딱 앞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 인터넷에 가장 유명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살 넘었는데 월 3천을 못 모은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짤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짤이 돌 정도로 조건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결혼이고 지금 현 시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건의 문제보다 결혼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 전에는 차라리 결혼을 딱 준비하면서 조건의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반반 할 거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유행하잖아요. 반반. 반반이 좋냐 좋지 않냐 이런 문제를 갖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반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제력의 문제이면 차라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되니까요. 근데 반반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가 될 때 정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반의 문제가 내 마음에서 내가 반을 내고 네가 반을 내서 우리가 결혼해서 마음을 합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그 이슈가 계속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이슈거든요. 마음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반을 주장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딱 결혼하면서부터는 경제적인 부분이 반반의 이슈에서 나오면서부터는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로 더 크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이제 부부 상담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게 사실은 50%가 외도의 문제고 거의 50% 가까이가 성격 문제고 10%가 시댁 문제란 말이에요. 이 외도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의 문제에서 온 결과인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게 보면 성격 차이 문제가 가장 큰 비율로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부부 간의 문제는. 근데 이 성격 차이의 문제가 왜 생기냐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결혼은 누구나 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서적 구원자를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조건에 경제력을 1순위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1순위로 어떤 사람은 성격을 1순위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정서적으로 원가족에게 결핍을 느꼈던 부분에 대한 추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웬걸 살아보니 내가 피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거의 90% 이상이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피하려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연애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피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엄마랑 너무 닮았어요. 이 얘기를 한 80% 이상이 저한테 오셔서 합니다. 그 이유가 그 고리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연애 때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긍정성을 가진 사람을 쫓게 돼 있는 동시에 부정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아프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족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가진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편안해. 익숙한 것에 끌린다는 말을 아실 것 같아요. 왠지 익숙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 긍정적인 것뿐 아니라 부정성까지 지니고 있어서 연애할 때는 그 부정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미세한 부분까지 생활 습관부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진 부정성이 더 확대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함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가족과의 트라우마가 발현되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가정에서 생활을 했던 20년, 30년간의 어떤 그 틀을 내 가정이 생기면서 그 가정 안에 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성을 자꾸 확대해 가게 되어 있어요. 결혼은 이처럼 어떤 나한테 맞는 짝을 만나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원가족과의 부정성을 완전히 탈피함으로 해서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멈출 때 내가 찾았다고 믿는 정서적 구원자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그것을 탈피할 수 있을 때 내가 찾은 그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 배우자를 정말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불행한 것이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했던 정서적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불행이 저 사람의 탓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 전에 결혼을 하기 하는 조건이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저 사람으로 인해 불행하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 향한 기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그 원망이 더 커지고 원망이 커지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나고 그 원망을 통해 다시 한번 원망이 되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존중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정서적 구원자를 선택을 했을 때 남성과 여성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해보니 남성분들이 원하는 건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자 많이 원했고요. 여성분들은 네가 내 옆에 항상 있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걸 확인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뒤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부마다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남성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멈추기 시작하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지 못하면서 인정하는 것을 멈추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인정받음에 목마르거나 또는 어떤 그 자신의 결핍을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인정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외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지 않는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족함을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배우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 바람의 이슈가 여러분들은 보통 성의 이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의 이슈는 성의 이슈가 아닙니다. 바람의 이슈는 약속의 이슈예요. 부부라는 것은 그 존중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서로만을 사랑하기로 했고 너와 나만 우리 둘이서만 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약속의 의미가 큰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깬다는 것은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약속의 이슈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 약속의 깨짐으로 해서 많은 것이 허물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존중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내가 가치가 있다는 나의 효능감 그리고 나의 가치 이것을 확인해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쁘다는 말 또는 네가 착하다는 말 네가 옳다는 말 이런 말들을 듣는 것이 내가 가진 어떤 본연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칭찬받는 것보다 나의 외모를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외모보다는 내가 가진 본성을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본연 그대로를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나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가치와 인정이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 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한 사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가장 존중받고 이걸 해야 되는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더 잘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좋지 않은 부분을 고쳐주겠다. 단점을 고쳐야 완벽해진다고 믿는 사람 그 부부 사이에서 못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고 자꾸 속상한 것을 얘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둘 사이에 존중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우러러보거나 내가 괜찮은 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내가 괜찮은 남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앉아 있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옛날 동창회 가서 나 왕년에 그랬지 이렇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내분들이 좀 이해해야 되고요. 남편이 자꾸 예쁘다는 얘기 안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쁘다는 말을 해주는 그런 곳에 가 있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